모기떼가 몰려온다. 나왔다. 모기 먹는 돌지. 암리가 좀 신선하셨나 봐. 근데 웃긴 사람들끼리 모여서 12월에 왕중왕전을 한 거예요. 네. 네. 이번엔 이제 변비 뚫는 돌지로 나갔어요. 변비 뚫는 돌지는 당신의 뱃속으로 들어가. 따라와. 하도 효과가 얼마나 컸냐면 좋은 친구들 시청률이 46%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날 신촌이나 뭐 강남역 이런 데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전속으로 웃겨라, 웃긴 사람이라고. 그때 느꼈어. 아, 나는 개그맨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개그맨이 돼야 된다. 근데 개그맨 시험을 1,000명 정도 오거든요. 네. 50명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50명에서 10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시험 볼 때마다. 네, 그래서 6번 떨어졌어요, 6번. 아, 진짜 6번이나? 네, 6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SBS에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SBS는 나를 받아주겠지. 딱 들어갔어요. 제가 말 빠른 동물 개그였어요. 근데 앞이 강성범, 뒤가 심연섭이에요. 야, 세상 팔 때 그렇게 수달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훨씬 웃겨. 강성범은 나보다 말이 한 10배 빨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또 떨어진 거예요. 7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대신. 정말 좌절했어요, 그때. 막, 진짜 우리 집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막 울기도 하고. 나는 개그에 소질이 없나. 7번을 떨어졌으니까. 이거 좀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가 좀 너무 자만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본부의 시험을 딱 보러 가는데, 맨 마지막 시험 보는 게, 지정 대본이에요. 네. 지정 대본이 뭐 오면 그 대본대로 이제 연기를 하면 돼요. 재미있게. 네. 근데 대본을 딱 보니까 로보캅이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로보캅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마이 네임 이즈 로보캅. 막 이렇게. 맞아요. 네. 개그맨 시험 보면 100명이면 맞아요. 100명이 다 로보캅이다. 이렇게 낼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대본을 딱 보자마자 주유소에 갔어요. 총 좀 빌려달라고. 주유총. 아, 주유총 좀 빌려달라고.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주유소 캐비넷엔 여분의 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총이 있냐면 기름을 넣으시다가 계산만 다 되면 기름 다는 줄 알고 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 총체로 끊어져요. 그래서 주유소 캐비넷엔 항상 여분의 총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맡기고 빌려왔어요. 그리고 철물점에 갔어요. 그래서 은색 라카를 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대로 발랐어. 진짜 다. 치마까지 쫙 발랐어. 와. 나오세요. 딱 그런데 온몸에 은색을 칠한 애가 와. 빵 터진 거야. 그 앞에서 딱 가서 My name is 주유컵. 얼마를 넣어드릴까요? 딱. 그래서 남자 1등으로 붙었어요. 드디어 그렇게 되는 게 야. 개그는 신성한 것이고 개그는 위대한 것이고 개그는 정말로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개그맨 생활을 쭉 했어요. 2년 뒤에 옥동자가 들어온 거예요. 정동준씨 136번 들어오세요. 뭔 땅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합격! 나는 온몸에 은색 낙하를 쫙 쓰라고. 옥동자 씨는 오히려 앵콜 됐어요. 딴 거 언니들이 또 전국 노래장을 너 띠를 응답 찍기. 바로 할게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헤헤헤 하고 들어오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팍 네. 터지니까. 네. 그 제가 이렇게 안내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그는 정성이 아닌가? 정성이 아닌가? 그래도, 아,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지연이 들어왔어. 오지연, 안녕, 안녕, 합격! 그때 느꼈죠? 개그는 정성이 아니야. 그 뒤로 2년 뒤에 M본부의 오정태라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국민 영웅이 됐죠. 네.